닉네임은 이제 토지대장이고요. 네. 이름은 이제 고경민입니다. 네. 이제 소개 간단하게 하면 네. 이제 저는 20대 중반에 네. 부동산 전업 투자를 시작했고 30대 초반에 이제 네. 부동산 법인을 설립해서 네. 개발 회사까지 같이 운영하고 그해 32살 네. 네. 그때 부동산 강의도 시작하게 네. 되었고 네.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 제가 이제 강의를 주최하는 학원을 차렸거든요. 30대 중반에는 이제 네. 학원도 차리고 네. 이제 투자자들이 많다 보니까 네. 중개사무소도 이제 운영하면서 이렇게 같이 한 부동산 관련 일만 네.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지금 네. 30대 후반이신가요, 그럼? 지금 올해 마흔. 올해 마흔이십니까? 네. 아, 그러시면. 네. 그럼 이제 닉네임이 이제 토지 대장을 하셨으니까 네. 이제 부동산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뭐 네. 아파트, 빌라, 그렇죠. 단독 나가고 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 중에 다 해보니까 토지가 제일이더라고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주로 저는 네. 이제 아파트 경매부터 시작했는데 너무 이제 경쟁이 치열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낙찰받기가 좀 힘들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상가를 하게 됐는데 그러다가 토지로 넘어왔어요. 토지는 완전 블루오션 경쟁이 이제 약하니까 네. 저는 이제 토지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그쵸. 해야 된다 생각을 네. 했거든요. 네. 근데 뭐 오히려 젊을 때 시작하는 게 더 유리하더라고요. 네. 그럼 이따 여쭤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네. 어떤 전문가는 뭐 올라간다, 아니면 이제 하락의 시작이 됐다 네. 이런 분도 있는데 지금 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지금 정확한 거는 네. 이제 후반장인 거는 확실해요. 후반장. 네. 제가 이제 강의도 하지만 강의 주최도 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오랫동안 투자자로서 지냈고 강의 네네. 주최자로서 지내다 보니까 네네. 강의를 많이 듣게 돼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 분석을 비교적 잘하는 편인데 이제 시장 사이클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뭐 상승기냐, 회복기냐, 상승기냐, 침체기냐, 후퇴기냐, 침체기냐 이런 사이클이 가장 중요해요. 네네.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후반부인 거는 확실한데 네네네. 오히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연장전까지도 갔어요. 네네. 근데 이 연장전이 더 지속될 것이냐, 이제는 꺾일 것이냐 이 싸움인데 네네네. 사실 이거는 변수가 너무 많아서 예측하기는 좀 힘들고 네네.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코로나 시절에 통화량이 많이 풀렸어요. 네, 왜냐하면 그쵸?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화량과 부동산 가치는 반비례한다 보시면 되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면 부동산 가치가 올랐다보다는 자산의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 이게 더 맞는 말인데 화폐가 많이 풀리다 보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네네. 상대적으로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랐어요. 네네. 이런 시절에는 이제 부동산이 전국적으로 올라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는 부동산이 전국적으로 올랐거든요. 몇 개 도시 제외하고 뭐 세종시 같은. 근데 이제 통화를 이제 긴축 시기잖아요. 코로나 때 돈이 너무 많이 풀렸는데 네네. 이걸 다시 회수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럴 때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돼요. 네. 근데 이 인플레이션이 거의 6%대였는데 네. 전쟁까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더 오르게 되고 그쵸? 이제 8%대 이렇게 올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급격하게 이제 금리를 인상하고 있어요. 이럴 때는 이제 고평가된 지역은 네. 주택을 구입한다든지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부담이 되거든요. 이런 지역은 아무래도 위험하고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 있죠. 네. 부동산이 동시다발적으로 오르는 게 아니라 그쵸. 서울부터 먼저 올라가고 그쵸. 그다음 네. 뭐 경기도 1급지 네. 그다음 이제 광역시들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오르다가 중소도시는 좀 덜 올랐단 말이에요. 네. 이런 쪽은 타격을 좀 덜 받죠. 덜 올랐기 때문에. 네. 아니면은 네. 미래 가치가 좀 확실한 지역 있잖아요. 네. 뭐 GTX가 뚫린다든지. 그렇죠. 네. 그런 쪽도 타격을 좀 덜 받게 되고. 그래서 과거에는 전국적으로 올랐다면 네. 이제는 국지적으로 네. 저평가되어 있거나 네. 아니면은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 이런 쪽이 움직일 것이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좀 지역별로 좀 다르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뭐 서울 쪽도 많이 뭐 투자하고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가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 그냥 우리가 그 부동산 뭐 가격을 10을 이제 가장 최고치라 볼게요. 그냥. 네. 그럼 지금 부동산 가격은 0에서 14로 봤을 때 어느 정도까지라고 보세요? 사실 10 이상 오바됐죠. 오바됐어요. 네. 그럼 통화량이 뭐, 그만큼 풀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거의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네요. 근데 네. 또 변수가 공급량이 너무 작단 말이에요. 네네네. 네. 근데 공급량만으로 시장이 움직이진 않아요. 네, 그러면 그쵸. 전부 다 공급량만 보고 그쵸. 요새 사이트나 앱이 잘 돼 있거든요. 그쵸. 네, 그쵸. 그래서 공급량만 보고 다 투자하면 다 그쵸. 맞을 거 아니에요. 공급량 뻔하니까. 네. 그쵸. 근데
이 사이트들을 통해서 일반인들도 네. 네. 이 공급과 가격의 관계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렇죠. 부동산 지인 사이트라든지 네. 아실이라는 앱 이런 네. 걸 통해서. 네. 근데 과거에 2009년부터 13년까지 수도권 시장 하락기 때 네. 공급량이 그래 많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때는 가격이 과거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리고 이기신 도시 입주, 네네.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 이런 거에 이제 시그널이 있으면서 네. 이제 주택 가격이 하락기로 왔는데 네네. 지금 또 공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무조건 뭐 떨어진다 이래 볼 네.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이 많지 않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네. 급락보다는 약간 쉬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뭐 지금 같은 흐름에서는 뭐 크게 뭐 떨어지지도 그래서 더 올라갈 힘도 네. 없다 뭐 약간 이렇게 보면 네. 될까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 내가 이제 어쨌든 뭐 내 집 마련을 고민한 사람이 있어요. 네. 어쨌든 서울 한정으로 볼게요. 네. 지역마다 편차 다르니까 네. 네. 서울 한정을 봤을 때 이런 이제 무주택자들 중에 고민을 하고 있는 거야. 아 이거 떨어질 네. 것 같은데 분위기가 지금 네.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뭐라고 조언해 주시겠어요? 저도 그거를 예상하고 투자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조금 빨리 들어가서 네. 바닥인 줄 알았는데 조금 빨리 들어갔어요. 네. 이제 지하층이 나오고 네, 네. 그렇다고 이제 지금은 네. 되겠지 했더니 꺾이고 네. 이랬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격언에는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하잖아요. 근데 그 무릎에 사라가 반응이 오면 그때 움직여라 하거든요. 내가 너무 예측해서 움직이지 말고 네, 네, 네. 살짝의 반응이 오면 움직여라인데 네, 네. 그 반응을 이제 청약 경쟁률이나 네. 미분양 지수가 굉장히 잘 맞아요. 그럼 미분양이 이제 증가하기 시작하면 이제 하락으로 가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미분양이 여전히 적다 하면 다시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이 미분양 지표를나 네. 청약 경쟁률 지표를 좀 보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기사에서 보면은 뭐 미분양이 뭐 생기고 있다 네. 이런 기사들 보이긴 하는데 네.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냐고 이거. 아직까지 뭐 외곽지나 아니면 아파텔 같은 거 네. 이런 거가 이제 미분양이 생기는 거는 뭐 당연한 네. 거기 때문에 그걸로 정확한 지표를 좀 찾기는 힘들고 네. 좋은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미분양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위험 신호라고 볼 수 있죠.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위험 신호 나오지 않았다고 보면 되나요? 아직까지는 네. 네 아직까지는 수요는 아직까지는 살아 있는. 근데 사고 싶지만 못 사는. 너무 비싸서. 네, 너무 비싸서. 그래서 이제 단점 요인으로는 네. 가격이 너무 비싸다. 네. 장점 요인으로는 공급이 아직도 부족하다. 그래서 참 예측하기는 좀 힘들고. 근데 투자로 보기에는 네. 사실은 조금 부담감이 높죠. 아, 그러니까 실수에서 꼭 사야 되면은 뭐 네. 고민해 볼 수 있겠지만 네. 이걸 해서 내가 몇억을 네. 벌겠다 이런 생각으로는 네. 좀 조심스럽다. 그렇죠. 제가 원래 경상도 사람이다 보니까 네. 좀 시원시원하게 이야기하는 편인데 네. 네. 지금 시장은 정말 시원하게 이야기하기가 네. 좀 힘든 네. 시장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차라리 실수요로서 산다면 아싸리 좋은 걸 사는 게 좋아요. 아예 대장 아파트를 네. 사라. 그런 거는 이제 덜 떨어지거든요. 34평, 25평 중에 네, 네. 뭐 역세권, 신축, 비싼 걸수록 좋아요. 오히려. 아, 알겠습니다. 네. 아, 어려운 질문은 네. 잘 대답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작가님 이제 그 커리어를 보니까 네. 20대 중반부터 부동산 시작하셨어요. 네. 되게 어린 나이에 네. 좀 시작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성과들을 내셨는지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와, 20대 중반부터 네. 부동산에 눈을 떴다고 이러면 네. 이제 야, 이 사람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겠다. 네. 이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떠셨나요? 투자 성과가. 사실 20대 중반에 처음 시작했을 때는 네. 실력도 부족하고 네. 종잣돈도 부족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성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30대 되면서부터 네. 20대 후반 30대 되면서부터 이제 네. 성과가 조금씩 올라오다가 네. 제가 부동산을 할 시절에는 지금만큼 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이제 부동산 해야지 하면 경매 학원 아니면은 공인중개사 네. 투자랑은 좀 다르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랬는데 네. 어쨌든 30대가 오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괜찮아졌다가 네. 30대 중반 넘어가면서 확 괜찮아졌었어요. 네. 네. 뭐 두 자릿수 이상 네, 네. 연 단위에 그냥 사고 팔고를 계속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두 자릿수 이상이 몇십억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그 연 단위로도 그 정도 네. 수익을 좀 볼 정도로 야. 괜찮았었는데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간이 커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공격적 투자를 하게 네,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서울은 좀 이제 침체 후에 다시 상승했지만 문재인 정부 때 파리 대책이 터졌죠. 네, 17년 8월 2일. 네, 네. 근데 그때 부산은 안 좋았어요. 아. 더 약한 규제였지만 부산은 이제 그때부터 꺾이기 시작했고 서울은 시장 원리에 의해서 다시 상승했거든요. 네, 네, 네.
그때 저는 이제 서울 집도 들고 있었는데 네네. 팔고 부산을 메꾸는 그때 이제 돈을 또 많이 잃게 됐어요. 왜냐면 이자 부담이나 이런 게 컸기 때문에 그쵸, 예. 네. 그래서 저는 아파트와 토지를 좀 주무기로 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팔아서 토지를 지키는 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그러면서 또 많이 날렸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벌기도 벌고 또 네. 날리기도 했고 제가 하필이면 또 시작했을 때가 네. 금융위기 직후였거든요. 그때 또 이제 그런 약간 지금으로 보면 작은 위기지만 네. 그때는 또 큰 위기였던 거예요. 그쵸, 예. 그래서 약간 두 번의 위기를 겪으니까 노하우가 오히려 생겼어요. 예, 돈은 이제 벌었다가 네. 잃었다가 하는데 네. 이 노하우가 점점 생기구나. 예, 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고 네. 또 어떻게 써야 되는지 네. 좀 이런 노하우가 생긴 게 더 큰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이제 거주지가 부산이신 거죠? 네. 그럼 부산에 대해서 엄청 잘 아시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럼 부산에 사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네. 부산의 네. 아파트 전망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부산 또 네. 서울만큼 고평가가 돼 있어요. 오히려 서울보다도 더 고평가가 돼 있어요. 그래요? 부산이 17년 8월 2일 파리 대책 이후로 네. 떨어졌다가 네, 네, 네. 19년 11월에 해제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고 네, 네. 코로나 때 더 한번 또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비싼 아파트들이 있죠. 해운대, 네. 수영구 네. 이런 데는 오히려 서울보다도 또 고평가돼 있다. 근데 이 고평가 지수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고평가 지수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세 가지가 있거든요. 네, 네, 네. 이제 소득 대비 집값, 그 다음에 전세가 대비 집값,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도시 대비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대구나 인천과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비싸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부산은 지방에서 가장 큰 도시라는 장점이 있고 네네. 인천은 부산보다 인구도 작고 조금 작은 도시잖아요. 그런데 서울과의 접근성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인천이 부산보다 비쌀 수가 있고 네네. 때로는 또 대구가 부산, 인천보다 비쌀 수가 있고 네네. 또 때로는 부산이 인천, 대구보다 그쵸. 비쌀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부산이 인천보다 비싸면 수도권보다 부산이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소득 대비 집값 했을 때도 비싸고 네. 전세가 대비 집값 했을 때도 비싸고 네. 그래서 지금 좀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네. 한동안은 부산도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러면은 네. 이제 부산은 확실히 말리시나요? 만약에 뭐 투자하든 실거주든 하면 일단은 좀 늦춰봐라. 좀 더 기다려라. 좀 기다려라. 에, 에, 에. 서울은 약간 모르겠고 에. 부산은 일단 늦춰라 일단. 부산, 서울 전 둘 다 좀 기다려라. 기다려라. 왜냐면 부동산이 네. 지금 대구가 그런데 네. 이런 하락시장에 다녀보면 훨씬 잘 보이거든요. 워렌 버핏이 이제 침체기가 오면 누가 네. 수영장에서 발가벗었는지 네, 알 수 있다 하잖아요. 그쵸, 그쵸. 침체기가 오면 딱 보여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런 침체기인 대구 시장을 가면 네네.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나쁘다가 보이거든요. 근데 이런 침체기가 오면 안 팔려요 부동산이. 지금 대구 분들 안 팔려서 엄청 힘들어하거든요. 무리하게 내가 샀다가 안 팔리는 것보다는 네. 지금은 조금 기다리는 게 안 나을까. 네, 관망세? 네. 그 보인다는 건 이제 뭐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거래가 안 된다는 거면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이제 부동산 중에서 결국에 그러면은 돌고 돌아서 토지로 최종적으로 오신 거는 네. 뭐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거예요? 아무래도 네. 이제 투자자로서 저희가 시작하다 보니까 네, 네, 네.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을까? 네. 그리고 또 돈을 잃어서는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안전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토지가 가장 상승률이 높아요. 아파트보다는 주식이 상승률이 높고 네네네. 주식보다는 토지가 상승률이 높아요. 그런데 이제 아파트가 주식보다 좋은 점은 뭐냐면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전세 보증금 그다음에 대출. 근데 주식은 대출 받아서 뭔가 사기는 위험하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주식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서 투자 수익률은 오히려 주식보다도 아파트가 높을 수도 있거든요. 레버리지 때문에. 근데 토지는 이런 레버리지도 가능하고 상승률도 높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한 예시로 네. 성수동 있잖아요. 네. 이제 신흥부촌으로 떠오르는 네. 성수동이 네. 2009년도가 지난 상승장 후반부였거든요. 그때 성수동에 성수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평당 2,2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이제 10년 정도 지나서 네. 뭐 2021년 요 기준으로 봤을 때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평당가 2,200이 5,00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2.5배 정도 이래 올랐거든요. 네. 근데 성수동 땅값이 그때 평당 2,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2009년도 때. 근데 2021년도 때 네. 평당 1억 2천. 그러니까 6배가 올랐죠.
네. 네. 근데 거기서 또 1년 정도 흐른 지금 2022년 네. 평당 2억 정도 해요. 와. 순수동 이마트 본사가 팔렸거든요. 아, 네. 그래서 평당가로 보면 평당 2억 정도. 오. 그러니까 이제 6배에서 10배가 올랐죠. 그게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용적률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파트가 오르는 기간 동안 토지가 더 많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높은 수익률.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안정성. 왜냐면 아파트가 떨어질 때는 공급 물량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그쵸. 예. 네. 수요가 원하는데, 그쵸. 수요가 원할 때 두 가지 증상이 일어나거든요. 네. 공급량이 늘어나거나 공급이 빨리 안 되면 가격이 올라가요. 근데 아파트는 공급이 느리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데 결국에는 공급량이 공급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토지는 공급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떨어질 때 좀 안정성이 높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건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 감가가 되거든요. 네. 보통 재건축 연한이 30년에서 40년. 그리고 그러면 이제 건물 가치가 10% 정도 남는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건물은 그러면 1년에 한 2.5%에서 한 3% 정도 떨어진다 보면 돼요. 그러면 집값이 왜 오르냐? 네. 땅값이 더 오르기 때문에. 네. 땅은 이제 아무리 사용해도 가치가 보존이 되잖아요. 그쵸, 그쵸. 예, 그러면 토지가 만약에 5% 오르고 건물이 2.5% 떨어지면 결론적으로는 2.5%가 오르는 거거든요. 네네. 예, 그러면 이 용속성이라는 특징 때문인데 네. 결국에는 땅을 들고 있는 게 좀 안전하고 건물은 감가가 되는데 토지는 감가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수익성과 안정성을 다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토지를 가장 이제 큰 베이스로 이렇게 자산의 한 70%가 토지, 한 30%가 아파트 이런 느낌. 네. 그럼 토지는 뭐 보유세는 세금 문제가 없나요? 어떻게 되나요? 있는데 네. 표면적으로는 네. 토지가 오히려 세금이 많거든요. 네. 근데 세율은 똑같아요. 세율은 뭐 6에서 45% 이래 똑같은데 네. 종부세는 보유세는 오히려 토지가 더 작아요. 공시지가가 낮아서. 그런데 이제 비사업용 토지라고 해서 네. 이제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 안 하면 네. 국가 입장에서 보면 이 땅을 빈 땅을 놀리게 그쵸. 되니까 손해라고 생각을 그쵸. 하거든요. 네. 그래서 10% 추가 세금을 더 매긴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뭐 비사업용이 아니라 사업용 토지가 돼버리면 네. 세금을 줄일 수가 있죠. 그래서 아파트는 가격이 뻔하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네. 근데 토지는 가격이 잘 안 드러나요. 그리고 여기에 개발을 했다? 그러면 개발 비용은 얼만큼 할 것이며, 사업용으로 썼다? 그러면 이렇게 뭐, 사옥으로 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개발 비용도 경비 처리가 되지만, 네. 인건비도 또 경비 처리가 되고, 뭐 각종 비용들이 대출 이자 이런 것도 경비 처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토지가 세금이 더 작아요. 아, 공제가 많은 거군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부자가 되려면 부자가 하는 방법을 따라하면 네. 되는데, 그쵸, 그쵸. 우리 나라에서 가장 큰 부자들은 뭐 삼성, 네. 롯데, 네. 뭐 이런 그룹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그룹들이 뭐 삼성에서 아파트 100채 투자했다 이런 말 없잖아요. 네. 삼성은 땅을 사서 아파트를 짓고 팔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가져가야 될 땅은 사업 개념으로 이렇게 들고 가고. 네. 예. 그래서 결국 부자들은 땅을 들고 가는 거죠. 그 방식을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 이제 우리가 아파트는 이제 뭐 초등학교와 뭐 풍은 아파트라든지 뭐 역세권 아파트 뭐 이런 거를 많이 따지잖아요. 네. 토지는 네. 뭐 어떤 게 좋은 토지인지 네. 어디가 유망한 건지 잘 구분이 어려운 네. 것 같거든요. 네. 네. 좀 토지 유망 지역, 투자 유망 지역을 찾는 노하우가 있으시면 어떤 걸 보시나요? 토지는 아까 공급은 안 된다 했잖아요. 네. 그럼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움직이는데 네. 공급은 안 되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는 쪽을 봐야 되거든요. 아, 수요만 보면 되겠네요, 진짜. 그렇죠. 오히려 더 간단해요. 그래서, 예. 네. 그래서 수요를 봐야 되는데, 네. 이 수요는 언제 움직일까? 네. 그랬을 때 크게 이제 고정 인구인데, 네. 고정 인구가 있고, 네. 상주 인구, 네. 그 다음에 유동 인구가 있어요. 고정 인구는, 상주 인구는 언제 늘어나냐면, 네. 집이 많이 지어지면, 그쪽에 인구가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일자리가 증가하고 집이 많이 늘어날 때 네. 그때 본격적으로 이주를 하거든요. 근데 이 집은 인구 토지 대비 인구 밀집도가 높은 게 아파트예요. 네. 결국에는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는 데가 인구가 네. 많이 늘어나요. 아. 네. 그래서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는 네. 쪽이나 네. 그럼 아파트가 많이 지어진다면 신도시 개발이나 재개발 재건축이죠. 네. 이때 세대수는 최소 2000세대 이상. 그래야 이제 자족의 능력, 최소의 자족 능력이 생기거든요. 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2000세대 이상이 돼야지 파리바게트나 병원 이런 게 이제 들어서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 2000세대 이상의 네. 아파트가 들어온다든지 네.
아니면 이제 토지는 가장 핵심은 네. 이제 유동인구인데 네. 이게 교통입니다. 교통. 네. 그래서 이제 교통이 좋아지는 쪽 하면 차량 교통 접근성이 좋아지는 거는 네. 고속도로와 국도. 특히 이제 고속도로 IC가 생기는 쪽.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보행자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네. 거는 이제 철도. 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도시 계획을 보면 메인 네. 철도 노선들이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GTX A, B, C 노선. 근데 순서는 이제 A 노선, C 노선, B 노선 순으로 중요해요. 강남을 지나가냐, 도심을 지나가냐. 네. 그 다음에 속도. 그래서 A, C, B 순으로 중요하고, 네. 그 다음에 신분당선이 있고 신안산선이 있는데, 네. 신분당선은 이미 이제 어느 정도 많이 그쵸? 올랐단 말이에요. 네. 동쪽 아래가 강남을 끼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서쪽 아래에 신안산선이 이제 네. 다음 투자처거든요. 그쵸. 그러면 이게 이제 생기면 이제 여의도 영등포 일대가 좀 많이 좋아질 거고 그게 밑으로 이제 안산까지 연결되니까 네. 안산도 좋아질 거고 또 이게 서해선 복선전철이랑 연결이 네. 되거든요. 그쵸. 그러면 이제 내가 돈이 많을수록 서울 근교로 돈이 조금 부족할수록 이제 서울 외곽이지만 서울과 접근성이 좋아지는 네네. 쪽 이렇게 좀 보는 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토지를 이제 사람들이 보통 이제 안 하는 이유가 네. 첫 번째는 일단은 엄청 오래 걸릴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네. 아파트는 솔직히 그냥 뭐 천만 이천 네. 싸게 넣으면은 네. 뭐 오늘도 팔릴 수 있고 내일도 팔 수 있는데 네. 이거 토지 내가 갖고 있다가 네. 나 팔고 싶다고 내놨는데 아무도 안 사면 어떡하지? 이 두 가지가 네. 좀 우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대해서? 사실 이제 토지 가장 단점이 네. 황금성 부분이거든요. 금방 이제 얼마나 잘 팔리느냐인데 네. 얼마나 현금화하기 좋느냐인데 네. 아파트도 애매한 거는 잘 안 팔려요. 특히 요즘 대구 시장이 가면 시장이 안 좋거나 네. 뭐 입지가 안 좋거나 네. 너무 구축이거나 뭐 상품 가치가 떨어진다든지 네. 이러면 좀 잘 안 팔리거든요. 네. 근데 좋은 거는 또 잘 팔린단 말이에요. 근데 토지도 사실은 좋은 거는 좀 잘 팔려요. 여전히 오히려 대구 시장이 아파트보다 토지가 더 잘 팔리는 토지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편견을 가지는 이유가 네, 네. 내가 싼 땅을 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안 좋은 땅을 들고 있어요. 네, 그쵸. 내가 좋은 아파트를 들고 있고 싼 아파트를 들고 있으면 네. 싼 아파트는 안 팔리고 좋은 아파트는 잘 팔리겠죠. 네. 그러니까 토지도 좀 안목을 키우면 네. 좋은 땅을 들고 있기 때문에 잘 팔린단 말이에요. 약간 이런 단점을 조금은 해소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실 토지의 가격 상승 메커니즘을 보면요. 네, 네. 토지가 가격이 왜 오를까를 봐야 되는데 네, 네. 그냥 오래 들고 있었으니까 오른 게 아니라 네.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올랐거든요. 그럼 토지 가격은 왜 올랐냐면 네. 건물 가격이 오르니까 토지 가격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해 네. 많은 연구를 했는데 네, 네, 네. 과연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걸까 네. 아파트 가격이 오른 거기 때문에 땅값이 오른 네, 걸까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네. 약간 후자 쪽이 가까워요.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전기차 가격이 오르니까 배터리 가격이 오르듯이 아파트 가격이 오르니까 우리는 네.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건설사 입장에서 보면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네. 이제 사업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를 보러 다녀야 되냐? 땅을 사러 다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딱 토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땅값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14년, 13년 네. 말 14년부터 이제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서울의 땅값은 한 18년경부터 많이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4년 정도 후행했죠. 그러네요, 진짜. 네. 네. 거의 이제 토지가 좀 후행하거든요. 근데 그 후행하는 그 구간 동안 급등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그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네. 오래 걸린다 생각하는 거지 네. 이런 지식이 있다면 더 아파트보다도 짧을 수가 있어요. 주기가. 그래서 이제 건물 가격이 얼마나 오르는지 따라서 네. 이제 그 후행해서 토지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그거에 맞춰서 타이밍을 잘 잡으면 뭐 한 2, 3년만 해도 뭐 수익을 충분히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작가님이 네. 말씀하시는 좋은 토지란 건 대체 어떤 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네. 일단 수요가 풍부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이 토지를 사는 사람은 네. 이제 과거에는 농사를 지으려고 땅을 샀을 거예요. 그쵸, 네. 근데 지금은 건물을 지으려고 사거든요. 그쵸, 그쵸. 그래서 건물이 지으면 잘 팔리거나 그러면 이제 건물 짓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분양 목적, 네. 그 다음에 임대 목적, 네. 그 다음에 내가 실제 사용 목적. 그럼 분양 목적은 주로 이제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지어서 분양해야지. 네. 이런 게 있고, 네. 임대 목적은 상가나 네. 뭐 원룸이나 네. 이런 걸 지어서 내가 임대를 들고 있어야지. 네. 그 다음에 사업 목적은 내가 땅을 사서
뭐 사옥을 짓거나 네. 카페를 운영하거나 식당을 운영하거나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건물이 이렇게 세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되는데 네네. 결국에는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의 수요가 늘어날 거고 그다음에 상업용 건물의 가격이 오르면 상업용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의 수요가 늘어날 네. 거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이제 수요가 첫 번째 늘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이제 토지 개별적으로 네. 개발 가치가 높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토지가 개발되냐 안 되냐의 핵심은 도로예요. 도로. 네.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야지만 건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건물 지으려고 땅을 산다 했잖아요. 네. 근데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야지만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건축법상 최소 도로가 이제 도로 폭이 4m, 내 땅과 접한 면이 2m. 이게 이제 최소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차 한 대가 최소 내 땅에 들어올 수 있어야지만 최소 조건의 건축법이 허용이 돼요. 그 다음 뭐 상하수도나 뭐 이런 걸 봐야 되지만 네. 첫 번째는 어쨌든 도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보면 토지의 용도예요. 네네. 용도 지역. 네. 그래서 이제 상업 지역이냐 주거 지역이냐. 그 다음에 뭐 자연 녹지 지역 중에서는 자연 녹지 지역이냐. 그 다음에 관리 지역 중에서는 계획 관리 지역이냐. 나머지 뭐 공업 지역 이렇게까지는 네. 괜찮은데 네. 나머지 토지 용도는 좀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효율성이 좀 떨어지니까 상승률도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결론은 이제 수요가 풍부한 곳, 네, 네. 두 번째는 도로를 접하고 있는 네. 곳, 세 번째는 이제 용도 지역이 좋은 곳, 거기서 상업지, 주거지, 공업 지역, 자연녹지, 계획 관리 지역 네. 이렇게가 좋습니다. 그럼 작가님은 그 용도 지역별로 이제 토지가 달라지잖아요. 네. 네. 어떤 용도 지역 가장 좋아하세요? 뭐 돈만 있으면 상업지가 가장 상업지. 네. 아 그냥 네. 이건 그냥 뭐 네. 비교해서 싼 게 좋은 건가요, 그냥? 아니요. 가치를 봐야 되는데 네네. 상업지가 가장 좋고 그다음 이제 주거 지역. 주거 지역이 좋고 네. 그다음에는 주거 지역 옆에 붙어 있는 자연 녹지 지역. 그렇지만 개발 제한 구역이 아닌 곳. 네. 또 혹은 이 도시 지역과 가깝거나 혹은 교통이 좋아지는 쪽에 계획 관리 지역. 이렇게가 좋아요. 이거는 이제 약간 초보 및 중수까지. 네. 이제 고수가 되면 네. 약간 생산 녹지나 생산 네. 관리지만 네. 나중에 용도 지역이 변경될 곳이 보여요. 이제 땅을 계속 보러 다니다 보면. 네. 예를 들어서 지금은 현재 생산관리지역인데 요 네. 일대가 주변이 계획관리지역이에요. 네. 그런데 대규모 뭐 주택 신도시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교통이 좋아진다든지 이럴 때는 용도지역을 상향시켜주거든요. 네. 그런 눈이 보이게 되면 이제 고수가 되면 생산관리지역이나 생산녹지지역도 좀 보는 눈이 생기게 되죠. 근데 이제 거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장기 투자로는 생산녹지, 생산관리 단기 투자로는 상업지역, 주거지역 수 네. 네. 그 이제 수요가 풍부한 지역에 토지가 좋은 거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럼 우리가 이 수요가 풍부한 지역의 토지는 네. 아파트값이 많이 상승한 지역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어떻게? 네. 그게도 한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 많이 올라간 지역을 네. 가서 네. 아파트를 사지 말고 땅을 사면 좋다. 네. 이 말씀이신가요? 예. 요것도 정확히 사이클이 있는데 네. 제가 이제 뭐 이렇게 강의도 하고 많이 네. 하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저는 좀 보게 됐거든요. 네. 처음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아무도 매매를 안 하려고 해요. 일단 주택부터 보면. 그런데 결국에는 월세나 전세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매매는 안 하려고 안 하다 보니까 근데 거주는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임대료가 오르게 됩니다. 특히 이제 전세 가격이 오르게 되죠. 네. 그러면 이제 전세 가격은 올라가는데 매매 가격은 떨어져요. 그러면 전세와 매매 가격 차이가 좁아지겠죠. 그럼 전세가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갭 투자가 성행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갭 투자가 성행하다 보면 이제 결국에는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아파트 가격이 오르게 되니까 그쵸. 분양 시장이 활성화된단 그쵸.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갭 투자 시장에서 분양 시장. 네. 근데 침체기 때는 아까 경매, 네. 그 다음에 갭 투자 시장, 그 다음에 분양 시장이 와요. 그럼 이제 집을 지으면 잘 팔리잖아요. 네, 그쵸. 그러면 이제 업자가 어디? 땅을 사러 가야 될 거예요. 그쵸. 그리고 땅을 들고 있는 조합이 결성될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돼요. 그쵸, 그쵸. 네. 그러면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되다 보면 네. 이제 아파트에 입주를 하겠죠, 사람들이. 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뭐를 보냐? 상가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그래서 서울이 이제 상가가 많이 올랐죠. 네. 그러면 아파트도 많이 올랐고 재개발도 많이 올랐고 상가도 많이 올랐다. 그러면 나는 이제 뭔가 늦잣한 것 같고 네. 내 혼자 뒤처지는 것 같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땅을 보러 가요. 이런 사이클이 있어요. 지금 이제 상가가 많이 올랐으면 네. 이 시기겠죠. 그래서 이제 특히 땅을 볼 때는 네. 아파트 가격 이제 이 순서대로 맞추면
좀 투자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침체기가 오면 아무도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때부터는 뭐냐면 싸게 사야지 다비담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경공매가 활성화돼요. 아. 그래서 지금 뭐가 활성화됐느냐에 따라서 네. 경공매가 시장이 좋다? 네. 그러면 앞으로는 갭투자가 좋아지겠다. 그럼 갭투자가 좋다? 그러면 청약시장이 좋아지겠다. 청약분양시장이 좋아지겠다.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재건축이 좋아지겠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심의 상가 수요가 늘겠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외곽지 이런 개발지의 토지 수요가 늘겠다. 이런 사이클로 이제 흘러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네. 부동산 시장이 달아오를수록 네. 그 경매 공매도 뜨거워지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사이클상에 아까 네.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뭐 침체기 왔을 때는 경공매를 가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약간 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그게 이제 네. 이제 매매로서 워낙 물건이 없으니까 네네. 경매로 오히려 매매보다 비싸게 사는 그쵸, 그쵸. 현상이 생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투자로서는 매력이 없어지고 좀 줄어들고 차라리 그 돈으로 내가 효율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갭 투자나 네네. 그냥 신축 아파트 투자가 이제 청약 분양권 투자잖아요. 이렇게 간다는 뜻이었고 네네. 이제 침체기 때 경공매는 정말 이제 투자로서 네. 좀 선수들이 움직이는 시장이라는 뜻이고 그때 약간 비선수들, 네. 약간 초보 분들은 거의 그냥 네. 부동산을 안 봐요. 그렇죠, 그렇죠, 안 네. 보죠. 그럼 토지 투자할 때 우리가 꼭 반드시 살펴봐야 될 서류 같은 건 뭐가 있을까요? 아, 네. 첫 번째는 이제 이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고 네.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서류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거든요. 이게 이제 인터넷상에서 토지 이음이라고 치면 네네. 사이트가 나오거든요. 네. 네, 거기서 지번을 입력하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볼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이 토지에 이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고 네. 어떤 계획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첫 번째 확인하셔야 되고 네. 이거는 이제 무료로 또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을 샀는데 권리 관계를 봐야 되잖아요. 네. 소유권에 문제가 없는지 네. 소유권 이전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압류나 뭐 근저당이나 내가 권리 행사를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보려면 등기부등본 봐야 되고 네. 그래서 최소 이제 두 개는 필수적으로 봐야 되고 그다음 이제 추가적으로는 지적도나 땅 모양이나 경계를 확인해주는 표시해주는 지적도 그다음에 토지 대장 산지는 임야 대장 이렇게 이제 토지 4대 문서라고 합니다. 그 이 네 가지를 보면은 우리가 네. 어떤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이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서는 네. 용도 지역이 뭔지, 지목이 뭔지, 공시지가는 어떻는지 네.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네.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등기부등본에서는 권리관계, 누구 소유로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압류, 가압류 등 어떤 뭐 빚이 있고 뭐 혹시 네. 어떤 권리관계가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지적도는 토지의 경계. 네. 뭐 지목 이런 게 이제 지도에 표시가 되고 그다음에 토지 대장 또 토지에 대한 말 그대로 이제 누구 소유로 되어 있고 뭐 이 토지 대장은 또 이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목이 뭔지 네.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네. 그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시 가격하고 이제 실거래가가 차이가 크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 토지의 공시 가격을 봐야 되는 뭐 이유가 있나요? 사실 네.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네. 토지 공시지가가 네. 주택은 공시가격이고 토지는 공시지가라고 네, 하거든요. 네. 이 공시지가가 이제 세금을 걷기 위해서 안 좋은 땅을 들고 있는 사람과 좋은 땅을 들고 있는 사람 똑같이 세금 내라면 형평성이 안 맞다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토지에 등급을 매겨가지고 좋은 땅을 들고 있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적게 조금 비교적 안 좋은 땅은 좀 적게 내고 네. 이렇게 이제 세금을 걷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매겨놨거든요. 네. 근데 이 공시지가가 실제 시장 가격과는 안 맞아요. 어떤 데는 이제 보통 2배에서 2.5배, 네. 어디 지역은 5배, 어디 지역은 10배에서 20배도 차이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안 맞단 말이에요. 그게 왜 안 맞을까? 네. 땅을 들고 있는 사람이 주로 부자들이 많이 들고 있겠죠. 네. 그럼 부자들은 땅을 들고 오래 들고 간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부자들도 많이 들고 있지만 사업가들도 기업가들이 많이 들고 갈 거예요. 공장 창고 뭐 이런 사무실 이런 형태로 네.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또 그들로부터 많이 걷기가 조금 그런지 그쵸. 제 뇌피셜인데 네. 그래서 그런지 좀 더 네. 많이 안 맞더라. 네. 그리고 또 특히나 시장 가격과는 왜 안 맞냐면 네. 땅을 들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비싸게 팔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사는 사람은 누구나 싸게 사고 싶죠. 싸게 네. 사고 싶어 해요. 네. 처음에는 내가 비싸게 내놨는데 네.
뭐 공시지가의 3배 정도 네. 비싸게 내놨는데 안 팔리니까 네. 조금 더 낮추고 네. 또 안 팔리니까 조금 더 낮춘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데는 이제 공시지가랑 가격이 좀 가까워지겠죠. 어떤 지역은 공시지가보다 싼 지역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지역은 비싸게 했는데도 팔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미래 가치가 좋은 지역이다 네. 생각이 들어서 네. 현재 공시지가로는 현재 이게 지가를 판별을 했을 때는 네. 그렇게 좋지가 않은데 미래에 신도시가 들어온다든지 뭐 철도 부지가 생긴 여기 생긴다든지 이러면 미래 가치는 좋잖아요. 그러면 높은 시장 가격에도 팔리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오히려 공시지가보다 뭐 10배, 20배인데도 팔리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데가 차이가 많이 나죠. 네. 그러면 오히려 이제 공시지가보다 차이가 안 나는 곳이 나쁜 지역일 수도 있고 공시지가와 차이가 많이 나는 지역이 오히려 좋은 지역일 수도 있어요. 꼭 뭐 100% 법칙은 아닌데 오히려 이럴 확률이 더 높다. 네. 그럼 작가님은 이제 그 땅에 네. 저점 가격을 판단하실 때 네. 물론 주변에 이제 실제 거래 가격을 확인하시겠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공시 가격하고 그러니까 네. 공시 지가하고 네. 실제 거래 가격의 뭐 비율이랄까요? 네. 이것도 좀 판단을 하실 것 같은데 네. 아, 제가 경험칙으로 봤을 때 물론 네. 이제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네. 공시 가격 대비 뭐 몇 배 네. 정도는 돼야지 좀 그래도 저렴한 것 같다 네. 이런 뭐 기준치가 좀 있으신가요? 사실 그것보다는 네. 공시 가격 공시 지가와 네. 이거는 좀 안 맞다 했잖아요. 네. 네. 도시 이렇게는 확인할 수 있죠. 네. 만약에 같은 동네 기준으로 네. 네. 요 동네가 공시지가 2.5배 정도로 거래됐다. 네네. 그러면 요 동네는 이제 얼마일까 했을 때 이 공시지가 곱하기 2.5. 네네. 같은 동네는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될 수가 있는데 동네가 다르면 확 달라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공시지가보다는 네. 저는 이제 그 지역에 더 정확히는 건물 가격. 건물 가격? 네. 근데 더 정확히는 부동산 가격이에요.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부동산이 10억이다. 네. 그러면 뭐 거기서 이제 건축비를 빼고 나면 네네. 땅값이 남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판단을 좀 하는 편이에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작가님이 지금까지 토지 투자를 통해서 네. 좀 이제 돈 번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장 크게 번 거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가장 크게 번 사례는 네. 저는 이제 전업 투자다 보니까 네네. 사실 이제 이 강연도 하고 뭐 그렇죠? 교육 센터도 운영하지만. 주로 이제 전업 투자다 보니까 네. 투자로서 생활비를 써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고 팔고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고정적인 소득이 들어오는 분이 네. 더 부자가 되기에 더 유리해요. 그렇죠. 오래 들고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는 게 더 유리하거든요. 네, 네. 근데 저도 이제 사고 팔고 하다 보니까 이래 됐는데 네, 네. 그래서 한 방에 큰 수익보다는 잔잔한 네. 수익이 많았거든요. 근데 뭐 그 중에 기억에 남는 수익은 네. 뭐 한 3억 6,500 정도 주고 땅을 샀는데 네, 네. 농지 투자였어요. 오. 이제 그게 한 3년 반 네. 후에 9억에 팔았던 사례도 와. 있고 또 이제 최근 사례는 네. 판 거는 아직 판 거는 아닌데 네, 네. 24억 토지인데 네. 토지는 이제 사는 사람도 가격을 잘 알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파는 사람도 가격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8억 정도를 싸게 샀어요. 네. 그럼 24억짜리를 8억 정도 싸게 샀기 때문에 네. 그럼 한 16억이 되나? 16억에 샀죠. 와. 그래서 이제 지금 8억에 약간 시세 차익을 남기고 팔 것인가? 근데 거기가 앞으로 괜찮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냥 좀 더 들고 갈 것인가? 좀 고민이고 네. 나머지는 이제 생활비도 쓰고 해야 되니까 한 5천만 원에서 네. 뭐 2억 정도의 시세 차익이 날 만한 것들로 네. 계속 사고팔고를 좀 자주 하는 편이고 1년에 한 10건 이상 거래를 하는 것 같아요. 토지 기준. 오, 많이 하시네요. 네. 그럼 그게 아파트는 한 5건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그게 뭐 네. 일반 매매인가요? 아니면 경매 뭐 이런 건가요? 과거에는 경매를 많이 했고요. 네네. 요즘은 일반 매매를 많이 해요. 그러면 그 여쭤보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경매에 대해서 좀 환상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경매라고 엄청 싸게 사서 네. 무조건 돈 번다 생각해서 네. 야, 당연히 경매를 사야 이런 생각 있으신 것 같은데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매와 경매의 차이를? 둘 다 사실 장단점이 있는데 네. 사실 이제 경매로 내가 딱 접근을 먼저 하면 좋죠. 근데 이제 공부가 힘들다 하면 결국에 경매는 거래 수단이지 네. 부동산의 가치를 보는 건 아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이제 가치를 보는 눈을 키우고 그 거래 수단으로 경매를 통해서 싸게 사면 좋다 네. 이렇게 되는데 경매는 좋은 게 법원에서 고용을 해서 감정평가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동네가 만약에 평당 뭐 200만 원 정도의 낙찰이 되더라. 네, 네. 그래서 이제 경매 물건을 보러 갑니다. 네. 그런데 여기가 평당 200만 원 정도의 낙찰이 되더라는 내가 과거에 좀 사례를 좀 살펴보고요. 네. 근데 이제
공인중개사무소에 부동산에 방문을 해보니까 여기가 이제 매수자가 좀 더 우위시장이다. 그럼 좀 더 높게 낙찰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여기 과거의 낙찰가를 보니까 200만 원인데 뭐 180만 원, 150만 원의 급매가 나온 게 있다. 그러면 내가 과감하게 매매를 잡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매보다 급매가 있으면 급매를 접근하는 게 좋고 근데 현장을 가보니까 나는 평균 200만 원 정도 낙찰되던데 네. 매매 나온 거는 250, 300에 나오더라. 그러면 내가 경매를 접근하는 게 좋죠. 그래서 약간 이거는 조금 네. 고수의 영역, 약간은 중수 영역일 수도 있지만 두 개를 네. 같이 보면 훨씬 유리해요. 그러니까 뭐 네. 무조건 뭐 경매가 매매보다 좋은 건 아니다. 네. 뭐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냥? 그렇죠. 더 중요한 거는 미래 가치가 있는 게 중요한 건데 뭐 교통이 좋아진다든지 신규 신도시나 아니면 재개발 재건축이 네. 있다든지 네. 이 두 개가 같이 있다든지 이러면 더 좋겠죠. 그래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인데 네. 그런데 이제 경매로 나왔다. 그러면 이제 경매로 간 김에 급매 물건도 살펴보고 그러면 두 중에 좋은 거를 선택하면 되는데 더 중요한 거는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 선정이 더 제일 중요합니다. 그 20대 중반에 이제 좀 실패도 많이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 토지 투자에 좀 실패한 사례들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네. 사실 이 자본주의 법칙에서는 네. 만약에 10억을 들고 있는 사람과 네. 10억짜리 부동산을 들고 있는 사람 네. 두 사람이 있어요. 네. 이게 10년이 지나면 누가 유리할까요? 부동산이 유리하지 않을까요? 유리하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상승기 때는 네. 이제 5억짜리 토지를 네. 이제 대출을 70%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70% 사실은 많게는 80%, 90%도 나왔어요. 박근혜 정부 때 빚내서 집사라였잖아요. 그때 토지는 대출이 더 잘 나왔어요. 네. 그래서 빚내서 땅을 샀어도 됐거든요. 네. 그때 이제 5억짜리 땅을 사면 70% 대출하면 3억 5천 대출이 나오고 내 돈이 일단 뭐 부대비용 제외하고 1억 5천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토지가 한 2년 지나면 1년 반에서 2년 지나니까 10억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재감정을 받으면 7억이 대출이 나와요. 그러면 나는 3억 5천 대출에서 추가 7억, 추가 3억 5천이 대출이 더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또 B의 토지를 또 사요. 그러면 이제 내가 A 토지가 10억이 되고 B 토지를 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 두 개가 또 한 1년 반, 2년 흐름은 추가 대출이 되거든요. 마치 아파트 갭 투자할 때 전세가가 오른 걸 가지고 추가 이렇게 사듯이 대출 금액을 이용해서 추가로 사고 추가로 사고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되게 공격적인 레버리지 투자를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침체기가 온 거예요. 네. 침체기가 오면 나는 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네. 우리 생활 패턴은 월 패턴으로 돌아가잖아요. 네. 월 수익이 필요한데 네. 내가 내는 이자가 월 수익보다 커진 거예요. 그렇죠. 네, 침체기가 오니까. 네, 지금도 그렇잖아요. 약간 네, 금리가 급등해가지고. 그렇죠. 예. 네, 네. 그럴 때 이제 생활비를 쓰기 위해서 땅을 팔아야 되는데 이럴 때는 침체기가 오니까 오히려 내가 팔고 싶은 뭐 B급 땅은 안 팔리고 안 팔리구나. A급 땅은 A급을 싸게 팔아야 되네. 또. 네, 싸게 팔아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뻔히 보이는데 어쩔 수 없이 싸게 팔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나쁜 B급 부동산보다 네. C급 부동산, A급 부동산을 날리게 되는 그때 이제 많이 속이 상했었죠. 네. 전업투자를 하시니까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내가 뭐 제가 그때 당시에 전업투자 하고 싶다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네. 2016년도에 네. 되게 말렸었죠. 그리고 이제 불경기가 오면 네. 내 소득이 월급이나 이런 게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너무 작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쵸, 월급이. 그쵸, 그쵸. 근데 불경기가 오면 이 월급이 굉장히 큰 돈이 돼요. 그 따박따박 들어온 돈이 네. 커 보이는 거죠. 네. 몇 억이 없어서 무너지는 게 네, 아니라 네.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이 없어서 무너져요. 야, 진짜 그럼 몇 백만 원 그것 때문에 이제 몇 천, 몇 억을 날리는 거네요. 그렇죠. 에이크 투자를 팔아버리면은. 네. 그렇죠. 조금 저기 2018년도에 네. 서울 목동 아파트 팔았어. 네. 그다음에 네. 아니, 네. 엄청 날리셨네요. 네. 그다음에 그 뭐 청라의 분양권, 와. 인천 송도의 분양권 이런 거 다 팔았었죠. 엄청 날렸죠. 이 프리미엄 뭐 2천만 원에 팔았는데 일주일 뒤에 얘가 1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많았잖아요. 그런 네. 경우 최근에. 그 이제 그 지금 공인중개 사무소 운영하시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제가 직접 이제 중개는 안 하는데 사무실에 이제 운영하는 어떻게 보면 교장이 있고 이사장이 있듯이 네네. 이제 이사장인 거죠. 아, 임원진 네, 느낌으로. 예. 그러면은 이런 것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야, 부동산 투자는 네. 그 공인중개사들이 엄청 유리한 거 아니냐.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네. 먼저 일단 매물을 먼저 받을 수가 있으니까 네, 그쵸, 예. 요 지역이 상승기 때는 정보를 네. 빨리 입수할 수 있으니까 좋죠. 그런데 이제 그 지역만 한정적으로 봐야 되니까 네. 시야가 좁아지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운영은 맡기고 네. 이제 저는 이제 투자로서 사이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서울이 오를 때 부산이 떨어질 수 있고 부산이 오를 때 서울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이클에 맞춰서 다니는 네. 거죠. 그럼 나는 부동산 투자를 잘하고 싶어서 공인 중에서 자격증을 따겠다. 네. 이런 분들에게 어떤 말씀해 주고 싶으세요? 한 반 정도 도움이 돼요. 네. 그 시간에 그냥 네. 내가 조금 더 다녀보고 이게 훨씬 이제 투자로서는 훨씬 유리하고요. 공인중개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매달리기 때문에 투자를 막 잘하는 거랑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굳이 딸 필요 없다. 네. 네. 근데 이제 기본적인 공부는 조금 되긴 되죠. 근데 그게 투자 결정적이진 않다라는 네. 거죠. 요즘은 이런 저희 같은 이제 이 교육 뭐 학원이나 네. 뭐 경매 학원 이런 네. 데가 많거든요. 네. 근데 되게 잘 돼 있어요. 제가 배울 때 당시보다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먼저 배우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네. 지금 그럼 거의 이제 20년 가까운 시간을 투자를 네. 해오신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뭐 위기도 많이 겪으셨고 네. 경기 변화도 많이 느끼셨을 텐데 네. 투자 세계에 이제 몸 담그시면서 오랜 시간 몸 담그시면서 네. 느끼신 점이 있으실까요? 네. 일단 가장 크게 느낀 점은 네. 돈은 벌었다가 네. 잃었다가 네. 하는구나. 근데 어느 이제 그 이제 프로 갬블러를 네, 보면 네, 네. 이제 안 잃는 게 아니라 잃을 때 잘게 잃고 그렇죠 그렇죠. 예, 딸 때 많이 따는 이런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내가 이제 돈을 쫓아가면 결국에 네. 돈은 좀 사라지는데 아까 잃어가는 과정에서 네. 많이 배웠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지식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 지식을 공부하다 보면 결국 네. 부동산 공부를 하다 보면 사람을 배워가거든요. 네, 네. 그래서 부동산 투자라는 게 돈을 버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배워가는 철학이 있구나. 좀 이런 생각이 들었고. 네. 네. 그리고 요즘 이제 사람들이 혼란스럽잖아요. 네. 저는 이제 상담을 좀 많이 해주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제가 느낀 점은 100억을 3년 만에 벌려면 네.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고 아주 힘들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100억을 버는 지식은 3년이면 충분히 배울 수도 있어요. 제대로 내가 조금 매달려서 한다면 네. 네, 그래서 부자들한테 물어보면 100억의 자산과 100억을 벌 수 있는 지식 뭘 선택하려 하면 부자가 될수록 오히려 더 지식을 선택하겠죠. 그쵸, 그쵸.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도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100억을 벌 수 있는 지식을 쫓아가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제 기준으로는 네. 돈을 벌고 싶어서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거든요. 네네. 근데 불경기가 오니까 네. 뭐가 안 좋아지냐면 돈도 네. 안 좋아지는데 네.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제가 이제 젊은데 왜 건강 이야기하냐 이럴 네. 수 있지만 네. 사정이 안 좋아지면 건강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럼 이제 건강을 다시 살리려고 하니까 돈이 들어가죠. 돈이 들어가고 근데 또 운동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름 이제 부동산 투자가 잘 됐을 때도 있고 안 됐을 때도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단단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경제적 자유, 돈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그쵸. 건강도 필요하고 근데 뭐가 허전하단 말이에요. 그 마지막은 뭐였을까 했을 네. 때 저는 이제 관계. 관계. 네. 내가 조금 더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데서 만족감이 커졌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삶이라는 거는 이 네 가지 중에 과락이 없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 뭐 60점 이상이면 합격이잖아요. 자격증 네. 시험을 볼 때 네. 하나를 100점을 쫓기보다는 우선 과락이 없는 게 중요하고 평균 60점만 돼도 충분히 네. 행복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네. 네. 구독자 여러분들도 네. 재테크를 먼저 성공하시고 그다음 건강과 시간, 네. 관계까지 해서 행복한 삶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최고의 수단이 토지인가요? 꼭 토지만은 아닌데 네. 부동산은 필수인 것 같습니다. 네.